세계 무예인들이 모인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 그곳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뒤로 보이는 성화대가 성화 점화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축제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지사의 대회사와 박근혜 대통령과 스리랑카 대통령의 축사, 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식전 행사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의 무예 시연과 태권도를 주제로 한 점프 공연이 선보였는데요. 주인공인 선수들도 관람객들의 환호 속에 17개 종목별로 입장했습니다. 무예로 하나로, 무예로 세계로를 기치로 한 이번 대회에는 87개 나라에서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요. 오늘 마리에서 활을 쏘는 기사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17개 종목에서 열띤 승부가 펼쳐집니다. 한편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오는 2019년 다음 대회 개최지로 충북을 결정했지만 어느 시군에서 개최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에서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